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박준혜입니다. 예, 오늘 국민주권당에서 특별한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고, 그리고 이게 무슨 정치적 현안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고, 이 의료 상황이, 우리나라 의료 상황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의료 대란 원인과 그 도대체 해법은,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대담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현직 외과 전문의로 계시고요. 젊은 시절에는 또 의료운동, 예, 정의로운 의료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예, 지철 선생님 모시고 오늘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대담하면서 선생님께 그냥 바로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의료 대란입니다. 이게 뭐 지금 작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요. 의료 현장이 붕괴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의료 대란 왜 생긴 거고,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문제인 건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나라 K의료라고 이제 자랑들을 해왔잖아요. 예. 그 K의료 의사들도 국민들도 그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이제 유지되는 그 비결이 나름 있었어요. 비결? 예, 예. 예. 케이료 이 건강보험이라는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뭐 다른 나라는 그러면 베끼지 못하느냐? 나름대로 베끼려고 했는데도 베낄 수 없었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축이 공중보건의와 전공의였죠. 전공의가 이렇게까지 저임금에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 이런 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전공의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이 바치는 하나의 큰 기둥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보의가 또 그 취약지구를 맡는 공중보건의사. 예, 대부분 이제 아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간단하게 가면은 군대 대신에,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젊은 이제 남자라면은 그 군대에서 이제 군의관을 다 가고 나서 남는 이제 사람들, 군대 대신에 그 3년을 이제 지방, 주로 지방이 되는 취약지구에 가서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제일 먼저 이제 불거진 것도 그 공중보건의가 조달이 지금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면서, 예,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중보건의와 전공의가 그 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 사태도 그 둘에서부터 이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게, 공중보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하겠다. 이제 정부는, 예, 그렇게 나왔고, 의사들은 그건 증원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이제 많이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얘기가 나왔다가 의사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은 좀 더 협의를 하자. 정말 부족한지, 부족하면은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좀 하자 하고서, 그때 이제 보류를 시킨 거죠.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됐던 것이, 요번에 다시 또 정부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충분한 협의를 안 했어요. 그때 협의를 하자 하면서 문을 닫았는데,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다시 들고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들고 나온 것이 더 이상하게 들고 나온 거죠. 그죠. 인원도 뭐 일단 인원이나 뭐 하여튼 뭐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갖고 나왔던 안보다, 예, 훨씬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인원만 해도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아마 400명인가? 뭐, 예, 3, 400명. 뭐 인원이니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오히려 더 후퇴를 한 거예요. 의사들로서는 도저히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협의를 하자고 해서 문을 닫았던 저 뭐 그때 파업을 풀고 보류했던 건데 협의도 없이 이제 그렇게 예. 되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작년에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정부하고 의사들하고 그 증원 문제를 협의를 해나가자 이런 합의는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논의가 되질 않았대요. 논의가 그러고다가 예, 예. 바로 2월에 2,000명 딱 갖고 와가지고 예, 예. 예 그렇게 해버린 거죠. 네. 그럼 왜 그렇게 전공의가 나서게 된 겁니까? 뭐 간단하게 가면은 위기 의식이 굉장히 커요 전공의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 저임금의 고농도 그 노동을 하는 예. 그걸로 이제 이 의료계를 버텨왔는데. 그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제 나중에 그걸 마치고서 전문의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그런 이제 나름의 그 믿음, 바람, 희망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요번에 나온 그것을 가면은 전문의가 돼도 도저히 뭐 고임금 커녕 완전히 그냥 그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위기 의식이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그만큼 어쩌면 민감한 문제죠. 그들에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에게도 굉장히 어떤 처지에 예. 큰 격차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또 그 꼭 의사들의 어떤 이익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입장에서 봐도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사고 나지 않게 이렇게 다뤄야 할 문제인 거죠. 무엇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곳이 만약에 그 증언이 그 증언안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정말 국민을 네. 위한 거라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국의사들 특히 이제 전공의들의 경우에 봤을 때 불이익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위기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강하게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잘 논의하고 네. 합의하고 되는, 네. 공감하고 이런 절차들을 네. 그런 것을 거쳐서 그렇게 한다면 불이익이 어느 정도 한다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들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딱 나오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 사직서 얘기가 나오는 게 나 전공이 이럴 바에는 할 필요 없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직서 제출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그 퍼포먼스가 아니고 실제 마음을 거기다 담은 거죠. 예, 굳이 그러니까는 전공이 거쳐서 전문이 되느니 예. 이 상황이면 예예. 그러면 그냥 나가서 빨리 나가서, 개업하고 말든 네, 그래서 뭐 해외를 나가든 예, 해외 나가든 네, 딴 길 찾는 게 낫다 그렇죠. 이렇게 예, 예. 본다는 거죠. 그런 면들이 지금 작용한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안 방안 그리고 또 그 하는 절차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예. 의사들이 매우 강하게 여기에 저항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예. 근데 그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조율을 해나가고 다시 타협점을 찾아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데다가 오히려 윤석열은 의사들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평행선을 가게 되고 이제는 야 이게 지금 해소되기 대단히 어려운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도 그 정원을 확정을 해버렸고 입시 원서까지 받았고 이제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예. 그 이 의료 대란이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건 이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의사들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좀 그래도 논의하고 협의하고 계속 타협점을 찾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이런 데로부터 비롯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정부가 이제 증원하면서 내세우는 많은 명분 중에는 요게 필수 의료, 지방 의료 이런 게 취약하지 않냐. 거의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건 이 문제는 지금 국민들도 꽤 공감이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윤석열식으로 했다가는 결국에는 뭐 이건 완전히 다 깨버리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장 어떤 뭐랄까요 이런 의료 현실에서의 좀 부족한 지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좀 방법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걸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의료를 더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많이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한두 사람의 의견, 단순한 어떤 시간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닌 게 시골 그 취약지구 농촌 문제 이쪽에 거는 각국 여러 나라들이 다 겪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예, 산업 사회가 되면서 다 도시화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이 사회 전체 문제와 연관이 그렇죠. 되는 것을 그냥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겪었고 그 나라의 특성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다들 해결을 해왔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예. 지금 취약지구의 문제인데 이것을 그 낙수 효과라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증원해 가지고 예.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나 인지하고 소모적이고 예예. 정확하게 모두가 그 문제를 공감 안 하는 게 아닌데 예예. 그럼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책을 먼저 찾아보자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거기서 했어야 되는데. 해서 증원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면은 그때는 의사들도 할 수 없죠. 다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런 그 과정 없이 이제 네, 했고 그리고 그 취약과 필수 의료 중에서도 안 가려고 하는 이거는 과별 특성이 다 달라요. 네, 뭐 소아과 다르고 산부인과 다르고 뭐 외과 내과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어느 한 방향 딱 정해서 그걸로 해서 근데 그것도 증원하면 된다. 그렇죠. 증원을 해서 간다.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그런 어떤 제도적인 대책도 없이 증언해 놓으면은 뭐 사실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들은 다 기피될 거고 어차피 예, 딴 데는 몰릴 데는 거고 다 몰려도 예 이렇게 될 안 가는 데는 끝내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지방 사실 예 지방 의료 지방의 인구가 거의 이제는 뭐 소멸되는 군 이런 데들이 생길 우리도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점점 더 뭐 대도시, 수도권, 과밀화 이거 뭐 더 심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불균형 이 문제와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고서 의료 문제 하나만 그냥 사람 수 늘린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 무엇도 해결될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지방 의료 인력으로 군대 안 가는 대신 군대 대신 대체 복무죠. 예, 공공보건의로 지역으로 몇 년간 가서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공공보건의 군대를 가는 자원 자체가 줄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찾아봐야 돼요. 나와요. 지금 나오는데 예. 그 방법들의 장단을 다 비교하면서 서로 검토하면서 맞습니다. 그 시간이 공공보건의가 그 의무적인 공중보건이죠. 아 공중보건의 그 의무 기간이 아마 3-4년? 3년이에요. 군대랑 이제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군대가 줄고 줄어가지고 1년 반이에요. 1년 6개월. 그러니까는 아마 그 의대생들도 그냥 빨리 일반병 갔다 오자고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방의료 인력의 부족 그리고 또 필수적인 의료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 대책을 해야지 되고 그 대책을 세워나가는 데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뭐랄까요 논의하고 네, 가비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전반적인 예. 다른 분야와도 예, 예. 이런 과정을 꼭 거쳐나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조금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2025년 의대 원서 접수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는 뭐 당연히 뭐 이거는 논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고 이미 이게 이제 원서 접수까지 되다 보니까는 또 중간에 있던 많은 사람도 이건 내년 건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아 2026년 거라도 원점으로 하자고 그거라도 확실히 얘기하라고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근데 당장 내년에 2,000명이 지금 증원이 되네. 근데 현재 또 상황이 있어요.
의대생들 대거 휴학했고 뭐 전공이 떠나고 이제 이런 지금 상황에서 내년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이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가? 이런 전망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일단 전공의들이 2025년 증원을 막자, 그러니까 일단은 원점으로 하자라는 것이 일단 뽑아놓으면은 네. 의대 내에서 그 강의실, 교수 이런 것이 없이 강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보를 일단은 해야지 되는데 그거 확보해놓고 다시 없던 걸로 정원 줄여 예전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또 그렇게 돌리는 네. 게. 그러면은 이미 실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논의를 하겠다가 아니라 실행을 논의 없이 실행하겠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막. 그 예. 그래서 전공의들이 파업하면서 나갔던 그 사직하면서 나가면서 그런 게 한 6개월인데요 지금. 예. 그것을 시행을 했다는 거는 그만한 시간을 줬는데 했다는 거는 이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제 그런 그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저번에 교육부 장관이 이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죠. 얘기가 굉장히 그게 이제 나중에 뭐 해명하면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정황이 딱 가는 게 그렇게 해서 뽑아 놓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전공의가 지금 대학병원 전공이잖아요. 많은 수가. 그렇죠.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이란 말이죠. 그 대학이. 예. 그리고 교수들도. 그러면 갈려져요. 의사들, 교수들이 이미 이제 둘로 갈라져요. 보직 교수와 일반 교수가 달라지게 되고 학교와 전공의 의사들 이제 그게 달라지고 생각이. 학교는 계속 가야지 되는 거고요. 즉 정부는 코안 풀고 이제 저 손안 묻히고 코 푸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의료 교육 현장 자체가 네. 막 굉장히 뭐랄까 살벌해지고. 네. 그렇게 되는 이제 상황을 맞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그러니까 25년 그거부터 일단은 막아야 된다. 이제 그랬었던 건데 네. 지금 전공의가 그것을 지금 이제 풀고 즉 이걸 인정하고 다시 이제 들어오면은 쉽게 얘기해서 전공의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 플러스 그들이 그 심적으로 갖는 그 좌절 네. 지금 뭐냐면은 아무리 뭐 그들이 명분으로 삼고 뭘 해도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요 그들에겐. 근데 이 의료 대란에 한 책임을 져야 되는 한 축인데 어디는 하나도 없이 미래는 암담하고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어떤 마음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될까요?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진행이 그대로 되면은 전공의들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한 개인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그걸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못 만들어요. 그죠. 명분이 개개인, 안 생기죠. 예, 개인의 어떤 행동에. 국민에게 대한 그걸 떠나서 자기가 뭘 했는데 지금 이 그 한 개인으로도 지금 의사들의 가정이 엄청 파탄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경우도 있겠어요. 꽤 많아요. 예. 전공의쯤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그래서 한 뭐 30대 이제 가까이 되고 20대 이제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지금 전공의 5년차들은 뭐 30대 중반까지도 하는데 다 가정이 한 반 이상은 가정이 있거든요. 예. 가장으로서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뭐 하여튼 가정은 가정대로 한 개인의 그거는 개인대로 그런 희생을 가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면서 얻은 거 없이 미래는 안담하고
그들이 들어가야 돼요. 예, 지금 일단은 그 학교 현장도 지금 굉장히 피폐해질 거라는 얘기 하신 거고. 그것을 들어가기가 힘이 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복귀를 안 해버리면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하고. 3월에 내년 3월에 복귀를 안 해버리면 정말 이제 의사들이 보는 그 당장의 의료 현장도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의료 어려운데. 지금 의료 대란이라 그러고요. 예. 이제 의료 의사들 사이에서는 예. 의사들은 이제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예. 그럴 때에 그게 가면은 의료 붕괴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그런 생각이 좀 있나 봐요. 어차피 밀어붙이고 상황 정리하면 돌아오지 뭐 별 수 있겠어?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그죠. 그리고 어차피 뭐 총선은 지났고 2판 4판이고 제가 봐서는 선거는 내후년이고 안 들어올 거를 알기도 알면서도 그런다. 알면서도 아. 즉 국민이 국가가 아. 안중에 없는 거죠. 예, 알면 알아도 그래 니들이 안 돌아와도 얼마 전에 윤석열이 그 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뭐 저 여당 그 만찬인가 뭐 저 의료 개혁을 예, 예. 계속 해 나가겠다. 그 추진하겠다. 그것은 향후 한국 미래를 즉 그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의료 개혁은 나름대로 뭔가가 있고 지금 오히려 한국의 지금 현재 의료가 붕괴돼야 마치 집도 헐어야 다시 짓기 쉽듯이 그 붕괴되면 그 새로운 거를 짓는 것이 더 명분도 있고 더 쉬워진다. 네, 파괴네요, 파괴. 오히려 그런 생각을 네. 갖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생각이, 돼요. 의심이 그러니까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 예, 걸 보면 의료 기업에 대한 그것이 그 사람은 굉장히 이 철저한 믿음이 나름 있더라고요. 의지를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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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 아무튼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게 이제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은 정책을 세워놓고 그거를 그리고 졸속적으로 급하게 세워놓고 의사들과는 제대로 논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따라라.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는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의사들은 굉장히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국민들을 또 불안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너무 지금 이제 버티기 힘들 정도로 예, 근무가 너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모두가 힘들어요. 우리 국민들. 이게 그런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진짜로 붕괴.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위험하다 붕괴될 수도 있다 하는 거지만 진짜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란 법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 의료 대란 해법은 뭡니까?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해법이요.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죠. 전공의들이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것이 잠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면은 전공의가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면은 3개월 만에 교수들이 이 흔히 이제 번아웃이라 그러죠. 예. 번아웃 돼 가지고 예. 진료 이제 뭐 막 소진이 되죠. 사람이 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예, 3개월 만에 대학 교수들이 그러니까 전공이 각 그 메이저 5대 병원이라 그러잖아요. 예. 거기는 전공의의 의존도가 제일 높은 병원이에요. 메이저 병원 5대. 5대 메이저 병원이. 예. 왜냐면은 전공의를 정원만큼 다 뽑는 병원이 니까 예. 다른 데는 정원만큼 다 뽑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족한 만큼을 또 다른 걸로 이제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5대 메이저 병원은 모든 전공의가 다 갖춰져 있었던 그런 그 그걸로 돌아가던 병원 그런 걸로 돌아가던 그 전공의로 사실상 예. 돌아가던 병원인데 그런데 전공의 없이 교수들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3개월을 못 버틴 거죠. 3개월까지만 버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5대 메이저 병원에서 교수들이 이제 진료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리고서는 필수 의료 뭐 그거는 해요. 지금도 돌아는 가는데 정상 진료가 이제 못 이루어지는 거고 중요한 것을 못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던 환자들이 중환들이 그 아래 급의 병원으로 다 밀려가는 거죠. 환자들이 다 밀려. 예. 예. 그래서
처음엔 좋아했었어요. 네, 그 오대병원 약간 밑에. 오대병원에서 안 보는 그, 예. 그러니까 그 환자들을 다 받게 되니까 좋아했는데 이게 좋아할 게 아닌 거예요. 네. 너무 하중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다 중환만 놓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중을 못 버티고 지금 즉 그 내년 한 2월까지는 그래도 버틸 거예요. 내년 2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그게 이제 중환자실인데. 중환자실. 중환자실이 항상 보면은 한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어디든지 풀가동이에요. 네. 예,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도 수술 저희는 이제 외과니까 이제 수술을 딱 하면은 중환이 있어가지고 중환자실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없어. 그러면 뭐 내과로 또 보내요. 그러니까 외과에서 수술하는 환자를 내과 중환자실로 뭐 신경외과 비어 있으면은 그냥 보내요. 가장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받아주고 그리고 보낼 데가 없을 꽉 차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환자 중에서 좀 경한 환자 뭐 나가기로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던 환자 먼저 내보내고 그 자리로. 네, 그럼 지금 뭐 의료 그 그게 이제 예전에도 정상일 때도 그 중환자실은 그렇게 돌아가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더 그게 이제 꽉꽉 차면은 이제 볼 수 있는 그것이 없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중환이 중환자실에 이제 못 가는 경우가 될 그게 이제 지금 그러면서 풀로 지금 그것을 예전엔 전공의가 봤는데 지금 의사들이 예, 예, 예. 의사들 이제 전문의가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강도가 엄청나겠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전 병원까지 지금 5대 메이저에서 일반 대학병원, 일반 대학병원에서 그냥 종합병원까지로 지금 내려온 거죠. 그게 여파가. 예.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다들 그 거기서는 응급실 그 환자 못 받는 거를 응급 의료 그 인력의 문제로 그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다고 벌써 방송에서도 꽤 나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환자실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물론 수술실에 이제 수술도 근데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수술실이 못 받는다는 건 중환자실로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수술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이미 의료 붕괴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이대로 네. 두면은 그렇죠. 이제 근데 그 버티는 거죠. 지금 어떤 그것도 그 이제 한계가 있겠죠. 버티는 한계. 데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 2월까지로 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2월까지 우리나라를 의료를 붕괴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뭐래도 방법을 네. 찾아야죠. 이제 번아웃 예, 그 이제 그 하는데 그러면 끝내는 아까 계속 그 하는 게 전공이 들어오는 거. 예. 전공의를 빨리 전공의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 내지는 설득할 수 있는 예. 예 명분과 나름대로의 조건과 뭐 이제 하여튼 어떻게 해야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를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때거든요. 예. 그런데 고민을 할 사람은 예. 정작 고민을 해야 할 사람이 윤석열이 해야지 풀리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암만 고민하면 예. 우리가 여기서 해봐야. 아무리 고민해봐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중에 나온 게 아까 얘기한 25년 정원 의료계에서는 그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접수받은 거 다 돌려주자. 네. 차라리 입시 혼란이 네. 의료 붕괴보다 낫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죠. 의료 붕괴가 오면은 지금 뭐 이번에 추석 때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환자실 몰 그에서 중환이 몰 그 되는 게 그냥 중환들만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번아웃이 된다는 거는 의사가 진료를 못해요. 일반 진료까지도. 그러겠네요. 중환자뿐만 아니라. 네. 그럼 뭐 병원이 거의 이제는 마비 상태가 되는 거겠네. 모든 내 모든 역량을 그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게 딱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일을 못하는 거지 중환만 못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증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네, 그런 붕괴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 얘기가 지금 의사들마다 그 얘기들을 네.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입시 혼란 네. 그건 문제 아니다. 의료 붕괴에 비하면 의료 붕괴에 비하면 그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근데 그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그거는 전공의를 불러들이기 위한 거였거든요. 예예. 근데 전혀
이 정부가. 예, 그것까지도 의사들은 생각하면서 지금 하는데 이 정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오히려 전공이 욕하고 의리 이 지금 이렇게 돼서 의료 붕괴되면은 진짜 더 나은 의료 개혁을 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만 하고 있고 이에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적어도 뭐 다른 어떤 정치적 문제는 떠나더라도 의료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을 우리가 이제 요구할 수도 있긴 한 건데 당장 이거는 시급한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걸 들을 조금이라도 들어서 없죠. 예,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야 그 요구도 하는 건데. 이 윤석열에게는 그게 전혀 안 보인다는 예, 이제 거지. 지금 저는 이 정권 하에서 지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의문이 예.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이제 거의 확신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예.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이 그쪽으로 점점 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되는 그게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저희는 보이거든요. 예. 의료 붕괴가 어떤 거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좀 정부인데 정부가 이 정부는 아니다. 이 정부 하에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예, 없다. 점점 우리도 이게 확신이 돼가는 거죠. 지금 의사들은 그런 느낌, 그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아무튼 의사들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익이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의사로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예,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의료 붕괴를 수수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의사들도 의사로서도 그러면은 의사들도 지금 그냥 버티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빨리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엔 이 정권 아래서는 안 되면 이 정권 아래에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도망은 못 갔는데 우리가 도망갈 수 있으면 우리끼리 다 떠나면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는 의사들도 한 발 더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지금 뭐 의사도 이제 12만 의사 12만입니까? 예. 예. 12만 의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뭐 정치적인 또 뭐 견해도 있고 또 예, 전공의를 바라보는 또 과마다 또 특성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면에서의 그 일치를 볼 수는 없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했고 하는 이 가장 공통적인 거는 이제 의료 붕괴가 보인다는 거고. 예.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그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많은 의사들도 이제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자기 이익과 그런 걸 떠났을 때에 어떤 그 해결책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나서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일단 공감이 우선이니까요. 예. 기본 전제니까 그것은 지금 이 정부에서는 힘들다. 그러면은 예. 다른 문제들도 많이 지금 있듯이 그것과 결부해서 특히 더욱더 중요한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끝내는 예. 이 정권이 물러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이 지금 해결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예. 그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그 문제 풀지 않고서는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네.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지난 과정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저도 아마 공감들이 그렇게 넓 이제는 그리고 의료 이 문제 결국 의대 증원으로 촉발됐지만 의료 붕괴까지 갈 수 있는 이 사안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의사들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는, 예, 이제는 아니죠. 우리 국민들의 문제이고 예.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문제로 됐어요. 그래서 이 의료 대란을 해소해 나가는 이 싸움은 이 투쟁은 또 정치적인 해결은 국민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윤석열이 물러나는 것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정당한 자기 권리인 탄핵 소추를 하는 이런 방식이 저는 이 문제를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가장 선차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이제
윤석열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 이게 이제 총선용 정치적인 이런 것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의대 증원 뭐 붕괴 통해 가지고 결국 이루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지금 의료 민영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는 뭐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상당히 이거는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부가 지금 그동안 이제 추진해왔던 그 의료 개혁이라고 하면서 추진했던 것 중에 부정적인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의료 민영화와 원격 진료. 예. 원격 진료는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건데 지금 원격 진료를 하는 나라 아무 데도 없고요. 그렇습니까? 예. 다 지금 그 시험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거는 원격 진료 하겠다고 하는 그걸 담당하는 회사 그 기구 만들고 예, 다 장비 드릴 테니까 장비 뭐 그것도 그러니까 실험을 시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국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돈 받으면서 예, 그런 이제 그거였기 때문에 시기에 이제 문제에서 예, 반대했었던 건데 지금 다시 들먹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민영화 같은 경우는 의료는 이윤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이윤 추구할 수 없게끔 법제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윤 추구를 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병원을 의료민영화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의료민영화를 실질적으로 허가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이 법으로는 그런 그것이 의료 민영화를 실제 그 망법이 없어요. 누구나 이 회사처럼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게끔 병원을? 법적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실제 병원 하나 내는 거는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워요. 아, 다른 막도 조건과 제약들이 많이 있구나. 엄청난 심사 과정이 예. 있고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그 공부도 하고 거기서 조금 그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학교에서 부속 병원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었던 건데 끝내 포기했어요. 법으로는 금방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이 돼 있는데 네. 하나하나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실 심사를. 윤석열이나 저 대기업들이 이 뭐죠 영리 병원 이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꽤 오래된 일이고 네.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도 어떤 다른 보안 장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그동안 이렇게 뭐랄까요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운영해왔던 의료 시스템을 의료 민영으로 확 바꾸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첫 그 허가가 됐었던 게 제주도에서 원희룡이 그죠 중국 기업에게 했었죠. 예. 근데 그것이 허용을 해가지고 허가까지 해줬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반대를 해가지고 많이 반대했죠. 반대했죠. 그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그 반대 때문에 그 조건을 그 충족을 못 시켜서 끝내 그들이 예. 그 병원을 못 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료가 영리 추구의 그 대상이 된다면은 좀 흔히 뭐 저 과잉 진료니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과잉 진료니까 법적으로 과잉 진료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잉 진료를 넘어서 갖고 장난을 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대두가 되면서 의심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추구할까? 예, 왜냐면 계속 어떤 그 계약에 고리에서 항상 나왔던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더욱더 그 의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게 그 김건희 씨의 엄마 네, 최은순 있죠? 그분이 지금 그
벌금형을 맞았던가 가볍게 뭐 저 네, 병원을 그 불법적으로 그 불법 네, 운영이거든요. 네, 불법 그건 운영. 의사도 아니고 아무 게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그렇죠. 운영을 네, 그렇게, 하면서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이 병원 운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을 거라고요. 네. 최은순의 그러니까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예, 예. 예.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예. 그냥 좀 이어지는 뭐 물론 뭐 아직 증거와 뭐는 없고 예, 그동안 해온 걸 봤을 예, 때는 예, 예.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딱 되면은 그런 고집을 세운다면은 그리고 그게 뭐 드러난 게 이제 최은순의 범죄였지만 아마 또 많은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를 또 원하고 있을 수 그러니까, 있죠. 최은순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의료 민영화와 그 원격 진료는 지금 대기업 예. 그 그런 걸 지금 그 구성하는 그 전자 제품 뭐가는 대기업의 압력이 있고요. 의료 민영화는 지금 사학기 거의 사유화되는데 제약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눈을 돌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중심으로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지금 고집을 피울 만큼 그래서 의료 붕괴도 서슴지 않고 지금 그 받아들일 네. 수 있는 이런 그러면서 밀어붙이는 이럴 그거는 기존의 민영화를 주장했던 사람만 가지고는 쉽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힘 있는 누군가가 같이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까지 추정을 해보는 것도 무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 그 얘기를 꺼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큰 뭐죠 파국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는 뭔가 또 새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새롭게 아예 그러면 시스템 바꿔버리자 뭐 이제 이렇게도 나갈 수 있는 예, 확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예. 자 이렇게 윤석열의 의료 대란 윤석열이 일으킨 의료 대란 그 저의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조금도 물러서거나 타협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해서 이 의료 대란을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 그것 외에는 지금 그 어떤 답도 없다는 그렇죠. 것이 의료 붕괴를 막는 그러니까 예. 대란을 끝내는 것 그 표현보다는 저는 예. 의료 붕괴를 막기 붕괴를 위해서 막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개념으로 예, 예 맞습니다. 의료 현재 의료 대란이 의료 붕괴로까지 가지 않도록 의료 붕괴를 막는 그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과제는 윤석열을 정권을 하루빨리 끝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또한 탄핵일 것이다. 이렇게 예, 좀 저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 예,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여러 말씀 의료 대란 관련해서 좋은 얘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촛불 시민들, 국민들, 시청자들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 정권이 물러나지 않으면은 붕괴가 오는 의료 붕괴가 오는 거는 너무나 이 기정 사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모든 의사들이 일단은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이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종결돼서 새롭게 해야 전공의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되는 건데 끝내 국회거든요. 그렇죠. 국회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은 그걸 압력을 가하는 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그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 예. 우리가 힘을 자꾸 이제 발휘를 하는 거 저는 국민 여러분께
또 저도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의료 붕괴를 막는 최선을 다하는 지금 현재 이거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인 압력을 가하는 그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보수 세력도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수 대통령이라고 세워놨는데 의료계 뭐 해병대들이 들고 일어나게 하지 않나, 의사들이 예, 저항하게 하지 않나, 이런 거에 지금 보수 세력들도 등을 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국회도 지금 국힘당이 100석이 좀 넘는 수긴 하지만은 뭐 과거에 뭐 박근혜도 예, 애초에 의석이 돼서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은 지금 변화되고 있고 탄핵에 때는 다가오고 있고 조건은 더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의료 대란 뭐 다른 과제들도 물론 많고요. 의료 대란을 빨리 해소하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더 좀 힘을 내고 모아서 윤석열 탄핵 퇴진을 하루라도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특집 대담 예, 의료 대란 해법 무엇인가 이 대담을 우리 지철 선생님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